두툼한 힘이세요? 응. 회 바상에 흰머리가 많네. 나도. 이제 내년은 50이야. 그렇지. 아, 사임도 50이잖아. 성갑이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짓띠가 안 좋아. 아, 또 오늘 뭔 일이요? 이거 추석 당일날이. 땅을 박사님 키만큼 파고 있으니 아, 들어가셔야지. 그러게. 박사님 되니까 이거 파지. 70kg 이상은 안 돼. 아이 추석날 뭔 대우생이야 이거. 들려요? 들려? 사장님? 블록 하잖아. 블록은 여기도 하는데? 나봐, 이제 내가 갈게, 이제. 예? 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아, 그래? 조금만, 저기. 차량에? 예. 예, 알았어. 아, 그래. 잘 깨진다.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파, 이거. 오케이, 확실히. 아, 좋... 힘줄 필요도 없어. 확실히 힐티가 좋긴 좋구나. 그럼 힐티가 최고야. 됐어요. 내가 아 힘들어. 아 잠깐 지켜봐. 마 지금 여기 뜨는 여기는 절대 아니야.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 아, 그러니까 그죠? 커봐. 이쪽이야. 근데 지금 깎았어. 나온 데 깎았지. 그지? 그러면 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파야 된다는 얘기네. 응? 어디 꺾인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살짝 맞으지요. 꺾인 게? 자 한 번만 줘볼게. 나온 데 꺾였어. 그러니까 여기 파지 않았을까? 여기. 그러니까 예, 여기 이쪽. 아, 봐봐 저기 팠으면 또 난리 날 뻔했다. 헛고생 할 뻔했어. 결국은 한 요쯤 파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많이 안 깊네. 예? 저보다 안 깊어. 아. 한번 써봐요. 네, 얼마나 좋은지. 자, 여기 스위치 여기 있어. 네, 이쯤 파. 이거 눌러요. 예. 네. 눌러 옆으로. 추세 한번 깰까? 아니, 내가 깰게. 되게. 이폴 들리네, 여기서. 들린다. 아이씨. 아, 드디어 여기서네. 미치겠다. 여기였어. 진짜 미치겠다. 저기네. 이제 소리 들리죠? 아, 거봐. 이제 이쪽 봐야 되네. 여기. 야. 그래도 아까 우리 처음에 저쪽을 파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잖아. 처음에 저쪽 팔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긴 해도 이렇게 찾는 게 낫지. 확실히. 네. 다행이네. 그래도 저쪽 안쪽 아니라서. 아, 고생하셨어. 그럼 여긴 묻어도 되고. 사장님, 여기 흙을 여기다 아예 집어넣어 버리세요. 뭐야 이거 또? 하수구 아니야? 응? 하수구 아니야? 오, 뭔데 이거 또 안 꺼져. 어, 씨, 또 큰 돌 있어. 아, 확실히 약하구나. 확실히 800이 세. 진짜 삽질 잘하시네. 이거 깨야지. 이거 칼 걸리겠다. 아, 씨, 이거 쇳덩어리인가? 아, 이 쇠네? 아, 팔 조심해야 되겠다. 다친다. 팔 조심해. 긁히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다. 아, 환갑 되기 전까지만 할 거야. 아, 씨. 아, 은퇴해야지. 돈 벌어서 나도 상가 건물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일단 사자마자 수도배관 다 갈아놓고, 아, 물샘은 뭐 허준사님 부르면 되니까 돈 주고 부르면 되지. 그러면, 아, 이 사람.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왔으니까 한번. 부터부터 얘기해 그래. 아, 이거 파고. 아, 그 돈을 다 받으려고 그래? 에이,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응? 내가 여기인 것 같았어. 막, 어? 그지? 어? 여기, 여기다. 어디야? 오씨, 여기 와요. 암벽이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단단해, 여기 또. 어디야? 어디야? 뭐야? 여기. 아, 여기 또 PVC 파이프 있다. 저 밑에. 조심해야 돼, 진짜. 야, 어떻게 생짜리 터졌냐? 아, 뭐. 그러면 물 한번 틀어볼까? 예? 물 한번 틀어볼까? 예. 물 틀어보세요. 차량 해봐요. 예. 아니, 물 틀으세요. 아, 나온다. 아, 예. 땡기가 나갔어? 동영상 하나 찍으시던가. 아니, 왜냐면 저 주인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전체적인 모습하고. 와, 엄청나게 센다. 어마어마하게 센다. 야, 이 정도 셌으니.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밥 먹었어. 네. 아니, 근데 이거, 아이씨, 밥 먹으러 가기가 좀 그렇다. 이거 다, 이거 다. 괜찮아요? 아니요, 아이. 밥 먹어야지, 배가 맛있겠네. 아, 잠깐만. 아, 그러면. 한지요. 알았어, 알았어. 일단 있잖아요. 예. 저 옆집에서. 예. 그 그릇을 갖고 와서 먹자고, 여기서. 밥을? 네, 들고 와서. 아, 네? 네. 아, 바로 옆집이니까. 아니, 여기 우리 장비들 있는데. 아, 상해. 아니야. 아, 일단 알았어. 아, 이거 찾느라고. 아, 결국은 찾아진다. 많이 세면 어떻게든 찾아줘. 아. 아, 추석날 삽질이라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이 자르기 좋으니까 이쪽부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저쪽을 잘라야 되겠어. 19mm란 말이야. 자르기가 나빠. 나오나? 어우, 여기 저 PVC 파이프 있지? 아까 내가 봤는데.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올린 다음에 좀 망치 좀 줘보세요. 네. 아, 저기를 그라인더가 잘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기가 여기 좀 까야 돼. 아씨, 옆에 또 PVC 파이프도 있잖아. 아, 3인치 그라인더로 다 안 잘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르기가 나쁜데? 야, 나중에 저 부속 조립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아, 진짜 단단하다. 말도 못하게 단단해. 미치겠다. 그렇지. 드러내. 이렇게 해야 돼. 됐어. 아까 물 샌 데가. 아, 이젠 잘랐으니 보이질 않잖아. 저쪽이었지. 아씨. 하필은 꼭. 좀 더 넓게 팔고 그랬나? 한 이쯤, 아씨, 한 이쯤 팔, 이쯤 잘라야 되잖아. 아까 물 샌 데가 한 요쯤이었죠? 안 좋은데? 아씨. 아유, 씨. 빌어먹어, 씨.
무슨 씨발. 됐어. 아휴씨. 으악! 에이씨, 이렇다니까. 아휴씨, 무너지잖아. 에이씨, 여긴 무너져도 되는데. 아휴, 저 하나 빼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어, 다 무너진다. 아, 흔드니까. 여기잖아. 여길 잘라야 되거든요. 으악! 계속 무너져. 미치겠다. 잘라야 돼. 자, 아이고, 조준해서. 아, 하필 옆에 동파이프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쳐봐줄까요? 그때 되게 안 잘라지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웬만큼 잘랐어. 아, 동파이프 잘라줄지 모르니까 쳐봐줄까요? 아,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어?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아, 이 사이가 딱 좋아가지고 옆에다 뭐 딱 끼워놔야 되겠는데. 아씨. 예? 아니 잠깐만요, 이 돌멩이 끼우려고. 일단 하나 끼웠어요. 끼웠고요. 이 4인치 날로 잘라치나? 아씨. 아, 저기 옆에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저씨 브라인드 날이 닿잖아 저기. 좀만 자르자.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를 자르는 거야. 암튼 할게요. 아, 이제 여기 이쪽에 햇빛 들어오기 시작한다. 빨리 해야지. 오전에 그늘이었는데. 아,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계량이 안 들어가겠지 뭐. 아주 좋아.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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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저 안 가져가려면, 아, 이거 원래 물 뿌려가면서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허준 사장님이 삽질 안 했으면 이거 진짜 힘든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다 못 집어넣어, 절대. 내가 물 뿌릴 테니까 대꾸를 좀 할래요? 아니면 물을 뿌리세요. 내가 대꾸지를. 아, 철물점 묻는 데가 있나, 오늘? 아, 저기 철물점 있는데 문 닫았네. 아, 진짜. 우리 집 근처까지 가야 되겠는데. 아. 으악! 여기 문 닫았다. 아, 이런, 연장. 아, 근데 밖에 몰탈은 쌓여 있는데. 아, 저거. 아, 일단 저거 싣고 갈까? 아, 어떡하지?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얘기는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 추석 당일날은 찾기 힘든데. 아, 이 집은 열었을 것 같은데. 여기인가? 여기구나. 아, 그래. 한 밖에 없다고요? 아, 이런, 젠장. 이런, 철물점이라고 다 몰탈이 있는 건 아니야. 이 집은 열었을 수 있어. 어? 이 집도 닫았나? 야, 이 집도 닫았네. 와, 씨. 안 되겠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사장님, 여기 옆에 철물점 아줌마 전화번호 모르세요? 있는데. 그래요? 사장님, 내가 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져갈게. 네. 왜 이렇게 무겁네.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힘들어. 아, 훔치다시피 했어. 아, 이거. 아, 내 사전에 살아다니는 일은 없는데. 뭐 살아다니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철물점 앞에 있는 거 훔쳐왔어 내가. 아니, 그게 하나 더 있으니까. 아, 여기구나. 어떻게 이렇게 났냐?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구멍인데. 아, 여기 100% 누가 밟을 것 같은데. 아, 도대체. 아무도 와서 보질 않으니 미치겠다니까. 아, 됐지, 이제. 지금 이 정도면 뭐 안 밟겠지, 뭐. 네. 원래 빈 집에서 공사하는 거 아닌데. 네. 집에 사람 없다고 하면 난 공사 안 해요. 네. 네. 그런 건 사기칠 때나 좋은 거지. 빈집에서 일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진짜.
뭐가 없어졌네,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그런단 말이야. 뭐 흠, 뭐 저기 흠집이 났네, 어쨌네, 그런단 말이야. 아니, 좋은 사람 만나면 상관없는데, 잘못 걸리면. 아니, 내가 안 와도 끝났어. 사장님이 해결했지. 그래, 가스 어디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안 나오는구나. 난 저 계량기 근처에서 산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 나와. 아니, 그러다 쓰러지겠다. 아유. 아, 난 맨날 놀고 있어, 사장님. 아, 대단해. 아우, 난 그렇게 못해, 사장님. 지금 저거, 지금 다 못 실었어, 지금 차가 좁아져가지고, 네. 사장님. 네? 아, 허준 사장님, 대단하시네. 어우, 아, 진짜.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 벌써 5시야? 추석날 일해보긴 처음이네.